우리 아버지 장모님 보면은 또 좋은 소리 안 하실 텐데 괜찮겠어요? 네? 어차피 겪을 일이잖아요. 엄마 강하신 거니까 걱정 마. 은재야. 진짜 우리 은재네? 틀림없이 우리 은재 맞아. 안 죽고 살아있었구나 은재야. 아니, 도대체 누가 은재라는 거예요? 맞죠. 당신이 봐도 틀림없이 우리 은재 맞죠. 당신이랑 내가 우리 은재를 낳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딸을 몰라보겠어요. 은재야. 은재야,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왜 연락도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은재야. 은재 아니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야 이놈아, 내 딸 저는 내 딸이라고 하는데 네 놈이 뭐야. 네가 뭔데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나보다 우리 은재를 더 알아, 이 고래 자식아. 여보, 은재 아버지 괜찮아요? 이분들 누구세요? 아이고, 첫 번째 부인 부모예요. 그 외에 소희 씨 닮았다는 은재라는 여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전 찾으시는 따님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 아니야. 내 딸이 틀림없는데 참 있다고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어. 얼굴로 온통 갈아엎어서도 엄마는 지새끼를 냄새로 알아보는 거야. 넌 내 딸 맞아. 우리 은재가 틀림없단 말이야. 가만 있어봐 여보. 우리 은재 왼쪽 어금니에 금니 있었잖아. 없네. 여기 손도 좀 봐. 손 좀 멀쩡하고. 아 가만 있어봐. 이 목덜미에도 점 있는데 점이 없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은재인데. 아 왜 금니도 없고 목덜미 손톱도 없어진 거야 왜? 저기요. 나도 확인해봤어요. 은재 아니거든요. 예. 아유, 내가 뭐 총 맞았어요? 예. 은재라면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은재랑 왜 또 결혼을 해요? 아니야. 우리 은재가 틀림없는데. 아 맞다, 엉덩이, 엉덩이. 아 진짜 또 왜 이래요 정말. 아유 딸 죽고 나더니 정말 진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돌아가요. 얼른. 내가 진짜 정말. 경희 씨 그만해요. 날도 추운데 전철역까지 모셔드릴게요. 가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출근 시간 늦었는데 얼른 가요. 빨리 가요. 따라오지 마요. 따라오지 마요. 아유 은재 맞아. 은재야. 맞아, 우리 은재.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찾아갈게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틀림없어. 아이, 천아! 아이, 저 자식이 누구는 뭐 좋아서 부른 줄 아나? 야! 민건우, 너 똑똑히 들어. 처갓집에서는 네가 내 손이 처남인지 모르겠지만 여긴 회사야. 난 사장이고 넌 부하 직원이야. 그건 명심해. 만약에 소의심 믿고 어집잖게 까불었다간 그냥 확 가만히 안 둔다. 알아들어? 정교빈, 내 말 똑똑히 들어. 난 민소희라는 동생 둔 적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천하 어쩌고 짓거리지 마. 민소희가 내 동생이 아닌 것처럼 당신도 내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저 자식이 좀 뭐라는 거냐. 아니 동생이랑 의를 끊겠다는 거야 뭐야. 아, 나 지... 정동 부모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다. 눈앞에서 딸한테 거절을 당하셨으니 나중에 다 용서해 주시겠죠? 그럼 용서하고 말고. 지내긴 괜찮은 거야? 아직까진요. 참, 오늘 아버님이 엄마를 만나시겠대요. 저희 문제로 의논하고 싶다고 회사로 들어오시래요. 시간 괜찮으세요? 근데 시아버지가 나를? 그래, 원한다면 만나주지. 별나로 출근할 거지? 어서 건너가라. 네. 근데 건우 씨는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겠니? 나한테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차차 포기하는 방법을 배우겠지. 걱정 말고 지금 네 생각만 해. 네, 엄마. 그만 가볼게요. 정아주, 드디어 우리가 사돈으로 만나게 되는군. 한때 자식까지 낳고 살았던 우리가 말이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우리 은재인데 왜 자꾸 아니라는 거야? 여보, 당신도 봤죠? 틀림없이 우리 은재 맞죠? 눈동자도 귓볼도 다 우리 은재였단 말이에요. 아, 나도 봤지. 틀림없이 모습은 은재인데 어딘지 많이 달라 보여. 입안도 보고 손톱도 봤는데 은재라면 그럴 수가 없잖아. 아, 더구나 정서방의 새 여자라니. 이게 말이나 돼? 그럼 그 여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 새끼랑 똑같은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냐고요. 근데 진짜 은재라면은 정서방이 나 밀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어? 딴 건 몰라도 우리 은재는 그럴 애가 아니야. 그냥 닮은 사람인가 봐. 하긴 우리 은재였다면 지 부모가 그 꼴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지. 그럼 진짜 우리 은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그 얼마 전에 바닷가에서 자살한 구은재 오빠인데요. 아, 네, 기억납니다. 저 근데 무슨 일로? 저 뭐 한 가지 알아볼 게 있어서요. 저 그때 그 이 유서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 결혼 반지에 끼워서 바닷가에서 발견됐다는데 그게 확실한가요? 아, 그 어떤 여자분이 주었다면서 이 유서를 가지고 오셨었죠. 여자분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볼 방법 없냐고요? 예?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 경황이 없어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기 형사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한테 목숨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은재 왜 죽었는지 꼭 밝혀내야 돼요. 그러려면 유서 주운 사람 꼭 찾아내야 된다고요. 정말 방법 없을까요? 예, 형사님. 혹시 그 선의 CCTV 얼굴이 찍혔을지도 모르는데. 정말입니까? 형사님, 꼭 좀 찾아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찾아만 주신다면요, 제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좀 찾아주세요. 예? 민소희 씨 앞으로 온 소포예요. 보낸 사람은 민건우라고 하던데 남매가 참 우애가 좋은가 봐요. 오빠가 시집간 동생한테 의자도 보내고 오빠가 참 다정하네요. 우리 아버님이 수빈 아가씨 짝으로 탐을 낼만 하군요. 용건 없으면 그만 나가줘요. 남의 일에 참견할 시간에 메이크업 공부나 더 하는 게 어때요? 요즘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던데 신혜리 씨 때문에 샵에 지장 있으면 되겠어요? 실력이 내가 그쪽보다 월등하다는 건 몰라요? 인정할 건 인정해요. 난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에요. 프랑스에서 남의 남자 뺏을 궁리만 한 게 아니고요? 참, 샵 비품정리 엉망이던데 농구 있는 손에 월급 줄 만큼 나 말랑한 사람 아니에요. 규빈 씨, 엄마한테 말했어요. 곧 아버님 회사를 가실 거예요. 난 샵에 일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나도 보고 싶죠. 아니까 돈 받아내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인천 현장 설계도 말이야. 아직 아주 많이 미흡해. 정신을 딴 데 판 것 같은데 바짝 긴장을 좀 해야겠어. 옛날 자네 같지가 않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다시 수정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래. 자, 민수야, 그만 나가봐. 예. 민수야, 아,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어머니, 어머니가 어쩐 일이세요? 뭐라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민건우 민소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